자, 안세진 사격 댄스. 매월 첫째, 셋째,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사격 댄스.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1번 출구, 현재로서는 또 나중에 뭐 시간이라고 장소가 바뀔 수 확률이 뭐 있더라도 이 동영상 보실 분이 궁금하면 여기 전화하고 우리 이쁜 모델이 우리 010-557-5570-8154입니다. 8154입니다. 네, 저희 보면 뭐 DVD도 있고 USB 있고 토요일에도 강습하고 장소가 뭐 나중에 시간하고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화하셔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한 달에 두 번 첫째, 셋째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세미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못 오시는 분들 그거 보시고 만약에 세미나 못 오시는 분들 개인 지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지도는 2시간 특강, 10시간, 20시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자, 9월 20일날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를수록 여기서 여성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카운트를 어제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자 스핀이 아니고 자 워킹이 되겠습니다. 스핀이라는 것은 회전이고 이거는 여성을 워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라면 주세요 하면은 라면 주인이 헷갈려요. 이 손님이 무슨 라면 달라는 건지 삼양라면, 공신라면, 짜파게티 많죠? 라면 뭐. 그러니까 안성탕면 정확하게 저한테 배우시려면 제목을 불러주셔야 돼요. 뭐 좌측으로 뭐 11카운트 저도 몰라요. 이거는 11카운트 좌워킹이 됩니다. 제품명은 11카운트 좌워킹.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는 오더라도 특강을 만약에 2시간 하신다. 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 멘트를 꼭 하셔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자 워킹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의 왜 중요하냐면 여성이 의도하지 않는 맛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툭 틀어서 560도로 가는 기술이 이 두 개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두 개. 그래서 요거는 자 워킹에다가 560도를 섞은 건데, 자, 지금은 560도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560도는, 자, 우리가 토스 치는데, 560도는 일단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성을 하나, 둘, 셋, 넷까지 갑니다. 여기서 그대로 여성이 오는 걸 기다려서 틀어줍니다. 그래서 쭉 보내면은 520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넷 틀어서 보내는 기술이 5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성분들이 대로 눈치를 못 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520도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받쳐서 1초, 2초 쉬었다가 받쳐주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 여성이 마취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컨트롤체 들이대가지고 그대로 와서 75 오픈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면 오픈 막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고급이라면 고급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임에서 공부한 건데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루 종일 사실 특강 2시간에 채워놓습니다. 1분씩 20이라는 게 좋아요. 1분씩 20. 그렇다고 뭐 1분을 하자고 한 달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오시면 요거 한 5분씩 해드리고 또 다른 교수도 해드리니까 만약에 이 20시간 끊었다 그러면 20시간을 이것만 하는 게 안 돼요. 그냥 오시면 수업을 오시는데 5분씩 앞에 4분하고 진도 나가시면 자, 네, 그러면은 나중에 20일이면 충분히 여러가지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11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바로 이렇게 틀어줄 수가 있어요. 560.
그래서 마무리는 치고 다시 쳐서 쳐서 그동안 배운 거 다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는 돌려서 여기서 배웠죠? 발끝도 그리고 또 친다. 이렇게 좁은 데서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굉장히 좁은 데서 치신다는 거를 파악했을 거예요. 무도장에 가면 자리가 사실 이 정도도 안 나올 확률이 많겠지만 이렇게 거의 제가 지금 신문지 한 장 11카운트 빼놓고는 500주라든지 발리딜라든지 그런 거는 좁은 데서 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 보면 막 넓은 공간 다 쓰는 것들이 나와요. 막 그냥 막 학원 전체를 다 돌아다녀서 그런 시연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안 돼요. 참고는 되는데 무도장에 가면은 써먹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 백날 1년 내내 봐야 무도장 가면 이만한 공간도 안 돼요. 꽁 잡는 게 돼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집안 잘 잡으면 됩니다. 지 잡는 게 고양이지 뭐 꿈 잡고 돌아다니는 게 고양이가 우리가 여자를 얼마나 춤을 즐겁게 해주느냐 그리고 나도 즐겁느냐 그러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지 뭐 폼 잡고 자세 잡고 옷 잘 입고 구두 잘 입고 머리 이쁘게 하고 폼 잡아야 진짜 춤출 줄 아는 자는 세곡만 세곡도 안 잡고 손 놓고 나갑니다. 무도장에 나오나가 봐 소용없어 춤 못 치면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죠? 남진 나오나 무도장 가야 춤을 춰봐 상대도 안 해. 무도장에서는 춤을 잘 추셔야 돼요. 복장 그렇게 해봐 소용없어요. 복장 아무리 뽑아도 바르고 뭐 구두 신고 뭐 개펌이야 개펌 여자 꼬시라고 하면 돼. 만약 여자 꼬시려면 그렇게 입고 가야 돼. 그렇게 예쁘게 예쁘게 여자 꼬시려면 근데 진짜 춤을 추려면은 실력을 키우세요. 그 넓은 데서 뭐 차차차 리버스턴 다이아몬드 뭐 스핀 그 맞아 개펌 도루무야 도루무 무도장 가서 스핀 출연 1년에 한 번도 없죠? 우리 물어보시면 그죠? 무도장에서 스핀 출연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없다니까 왜? 좁아서 못 추는데 좁아서 그러니까 좁아서 못 쳐 그러니까 이 좁은 데서 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에 하겠습니다. 꼭 진짜 제가 너무나 시간 안 하고 너무 중요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스핀 뭐 차차차 리버스턴 맨날 배워요. 저한테 와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답답합니다. 가르쳐 주죠. 이걸 버려야 되니까. 벗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속으로 답답해. 그건 노는 사람 없거든요. 여자가 못 봐서 또. 여자가 못 봤는데 그걸 혼자서 그냥 그래서 진짜 이 형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빨리 깨야 돼. 머리가. 그렇죠. 무도장이 좁으니까 사람들 대부분 뭐 이사직이다. 삼삼막이다. 뭐 김대중 춤이다 치잖아요. 왜? 좁은 데서 하려니까. 강시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제발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1카운트하고 500시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카운트는 조금 자리를 넓게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바로 500시도 치고 여기서 세 개를 넣고 버렸어요. 제가 세 가지 11카운트, 560도, 수입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주시면 무도장에서 거의 왕이죠. 왕. 되게 목이 두껍고. 자, 그래서 개인주도 받을 거나 모험에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DVD도 팔고요. USB도 좀 해드리고 또 스마트폰에다 또 이렇게 담아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미나, 우리 세미나에서 공부할 내용, 첫째, 셋째, 일요일 날, 오후 3시, 미리 오셔도 됩니다. 12시부터 오셔서 구경하셔도 돼요. 3시까지는 박스가 개인 강습하니까 오셔서 커피 드시면서 구경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11카운트는 하나, 둘, 만약에 자리가 좁을 때는 이렇게 치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치고,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여성을 돌려놓고 다시 또 치고 싶으면 여기까지 세 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쉬워요. 여기서 마무리는 롯데를 치시고 이렇게 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설명이 이 화면에서 부족했으면 계속 제 인터넷에 동영상 나가서 안 되지만 치시면 뭐 다 치게 되고 제 동생 많습니다. 거의 한 국내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고 개인적으로 마치고 또 토요일 일요일로 강습하고 하니까 또 DVD도 있고
저만 통하시면 뭐 대한민국에서 사격됐으면 거의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